예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약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스크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놓기도 하고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좀 해석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미술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흥순입니다. 작업이 다큐멘터리를 베이스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되신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히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이제 저도 회화를 전공했고 이제 영화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좀 다른 방식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매끄러운 어떤 영화 이야기 구조보다는 약간 툭툭 끊어지는 게 사람들한테 영화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보는 사람이 또 다른 약간 자기의 뭐 현실이라든가 이 영화의 다른 지점들을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이면서 영화이고 영화이면서 이제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award goes to Imhwangsoon for 이 영화 속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덕에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그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러서. 한국과 캄보디아, 아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다룬 위로공단.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대우라든가 현실이 굉장히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노동의 변화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육체 노동이었다면 현재는 감정 노동으로 변화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뭔가 자본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경로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작업이었습니다. 좋은 빛, 좋은 공기의 제목은 좋은 빛은 이제 광주라는 도시 이름에서 가져왔고 광주가 이제 빛이 좋은 고을이잖아요, 빛고을. 그래서 이제 좋은 빛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좋은 공기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빛, 좋은 공기라는 제목을 짓게 됐죠. 한국의 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하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80년대 군부 독재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를 약간 이제 거울처럼 약간 비추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도는 여순 항쟁, 베트남 전쟁, 세월호 참사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만든 작업입니다. 파도가 많지 않으니까 약간 안심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계속 그런 역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 역사가 이렇게 뚝뚝 끊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 새 사건이 바다하고 깊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파도라는 어떤 거친 폭풍처럼 이렇게 몰려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은 파도의 길을 잘 알면은 좀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파도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술 활동이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좀 변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양분 삼아서 미래로 좀 가져갈 수 있을지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유하고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해답을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매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예술가로 남기보다는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고 또 생각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